세탁기에서 갓 빨아나온 빨래인데, 뭐 까만 옷에 특히나 잘 눈에 띄죠. 허연 이런 보풀, 섬유 먼지가 덕지덕지. 뭐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. 지금 이번 빨래에서는 그게 안 나타났는데, 빨래 도중에 접힌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빨래 끝나고 펼쳤을 때 아주 처참한 꼴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.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럭키 세븐입니다. 오랜만에 세탁실이네요. 자, 세탁을 하고 난 빨래에 섬유 먼지, 보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손을 좀 봐줘야겠습니다. 세탁기에 보시면은 이런 실밥 채집 주머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, 초점이 안 맞네. 뭘 이렇게 성그른 거를 넣어놨지? 좀더 촘촘해야 될거 아니야. 아무 거름 효과가 없습니다.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빨래에 보풀, 섬유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나옵니다. 이거를 개선을 좀 해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실밥 채집 주머니를 빼왔습니다. 이 그물이 너무 성글기 때문에 먼지들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숭숭 다 새나가니까 더 촘촘한 그물로 바꿔주거나 혹은 뭐 덧대거나 보완을 하면 되는데,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요? 네, 버리는 스타킹을 좀 잘라왔습니다. 이걸로 보완을 하면 되겠죠. 스타킹은 보시면 이제 물은 줄줄 새지만 먼지나 그런 실오라기 하나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 아주 촘촘합니다. 이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세탁기가 돌 때마다 세탁조 안에 있는 물을 펌프로 품어 올려서 다시 이 안으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물에 섞여 있던 각종 이물질이나 먼지, 보풀 이런 것들이 여기 걸러져야 되는데, 이렇게 안쪽에 스타킹을 넣어 놓으면 더잘 걸러지겠죠. 이제 끼워 주러 가겠습니다.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죠. 안에 덧대어 주기만 했습니다. 이렇게 안쪽에 스타킹을 덧댄 실밥 채집 주머니를 원래 자리에 끼워 넣겠습니다. 다음번 빨래 후에 한번 봅시다. 네, 몇 차례 세탁기를 잘 사용을 하였습니다. 상태를 한번 보죠. 어떻게 됐나? 자, 보풀들이 뭐 지금 이거 밖으로 삐져나온 것도 좀 보이긴 한데, 대체로 다이 안쪽에 포집이 되었을 겁니다. 까뒤집어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섬유 먼지들이 이렇게 포집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안 했으면 이게 다 빨랫감에 옷에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. 있었을 거예요. 자, 이런 엉성한 거름망 대신에 촘촘한 스타킹으로 잘 걸러지는 거를 봤습니다. 다시 장착해 놓고, 실제로 이 빨래 결과물을 한번 보죠. 자, 일부러 검은 옷을 세탁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, 보시죠.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보아도 보풀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. 검은 옷에 이런 섬유 먼지, 보풀 같은 게 묻어 있으면 되게 거슬리고 눈에 잘 띄잖아요. 더군다나 비스듬하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잘 보입니다. 세상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로는 아니에요.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하면
월등히 줄어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엉성한 걸음망 대신에 스타킹으로 실밥 채집 주머니를 한 번 더 랩핑해서 빨래에 달라붙는 섬유먼지 보풀을 걸러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행운을 빌어요.